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금일 야구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럼 최근 부임한 힙스터 감독의 선발 라인업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수에 마코, 1루수에 미히, 2루수에 리마, 유격수에 리오, 3루수에 마유카, 우익수 아여타, 중견수에 마야, 좌익수에 니나, 그리고 선발 투수는 리쿠입니다. 그럼 선발에 대해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좋은 선발이죠. 선발 투수 리쿠는 어깨와 마인드 컨트롤이 좋습니다. 선발로 리토를 냈다는 것은 빨리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최근 치킨을 자주 먹어서 폼이 좋은데다가 주무기인 과감한 빠른 직구와 슬라이더, 그리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체인지업이 위협적이라 생각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거의 둘 전력인데요. 포수의 마코는 강한 리더십과 경기를 읽는 감각이 좋고요. 2루수의 리마를 배치했다는 것은 드럼으로 다져진 감각으로 상대방 팀에 내야 땅볼을 많이 유도하겠다는 거네요. 유격수에는 역시 리오죠. 코스비에 강한 데다가 빠른 발로 더블 플레이를 잘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3루수의 마유카는 최근 톰이 너무 좋아서요. 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펙트가 강한 타구도 무표정하게 쉽게 받아내죠. 그리고 1루수 4번 지명 타자 미에이는 시즌 초반 부상으로 팬들의 마음을 걱정시켰었는데요. 이내 금방 부상 복귀로 지금 3연속 경기 무패, 행진의 팀 전력의 주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외야로 보자면 아야카가 있고요. 얼마 전 생일이었더죠. 가끔 실책으로 인한 플레이로 팀원들의 공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쾌활한 성격과 미모로 비주얼로서 삼촌 팬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격수의 말은 스피드가 좋진 않지만 집중하면 수비가 정말 일품이고요. 강한 어깨와 카리스마 있는 눈빛으로 높은 성과를 보여주는 두 얼굴의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라이슈인 팀의 막내를 하죠. 외국인 선발 1지명으로 미주팀으로 이적했죠. 쾌활한 성격과 달리 공격 능력과 팀의 사기를 불어 넣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진 선수라 생각합니다. 오늘 상대방 팀이 좀 고전할 듯한데요. 제 생각은 방송이라 좀 그렇지만 콜드 게임으로 니즈의 승리를 조심히 예상합니다.